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66회차 위험물 기름장을 최종 합격하였고요. 배우락을 통해서 인강을 들었습니다. 위험장 기름장 후 지금 2020년 소방시설관리사 및 기수사를 최종 목표를 두고 공부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저는 화학 분야든지 그다음 위험물 분야에 처음으로 공부를 접했습니다. 전공 분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관리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단계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필기 방식은 CTV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 시험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기 시험은 1차 1시간 동안 60문제를 푸는 데는 지금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1차 필기에 대한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기출문제, 연습풀이를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차 필기는 65회차부터 19문제로 변경되어 신출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는 출제 기간입니다. 66회차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위험물 생산, 1류부터 6류 및 시설에 대한 기준을 완벽히 준비하신다면 크게 합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번에 합격하셨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리사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꾸준함이 반복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매일 3시간, 4시간씩 공부를 했고요. 주말에는 10시간 이상씩 3개월 동안 준비를 하여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1차 필기 때는 위험물의 성사, 그 다음 시설물의 기준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시면 2차 필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 공부 방법으로서는 1차 필기는 1개월, 그 다음에 2차 실기는 2개월 동안 같이 동시에 준비했으며 2차 필기하는 동안에는 위험물에 대한 생산 및 그 다음 시설 기준에 대한 5단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위에 문제풀이 과정 중에 5단 노트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출에 대한 10년치에 대한 2회에서 3회 정도 풀이 연습을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배우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 내용은 배우락의 예승훈 교수님의 그 암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복성, 그 다음에 암기 요령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회차 내나 2020년 67회차 위험물 기름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험물 모든 자격증 시험이 100점 만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준비는 100점을 해야 되겠지만 60점이 합격입니다. 그에 맞춰서 독학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인강이라든지 직강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공부를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배우라의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신다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67회차 위험물 기름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